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금 아쉬운 마감장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출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폭이 좀 제한된 상승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3000선을 넘어서고부터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은 혼조세의 분위기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IBM은 큰폭으로 하락을 하고 테슬라는 좀 오르고 실적 시즌이라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상방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국인 수급이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기관 수급도 그렇고요. 국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체적으로 좋은 수급을 보여주면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긴 하지만 자신감은 좀 떨어진 좀 눈치 보며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횡보세에 가까운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서 3000선을 중심으로 한 작은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아슬아슬한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특히 미국 실적이 굉장히 좀 좋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나마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하단은 좀 받쳐주고 있는데 이걸 뚫어낼 만한 좀 모멘텀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율도 사실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는 박스권이 1150원에서 한 1180원 정도의 박스권이었다라면 지금은 한 1170원, 1200원 정도로 박스권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올라갔지만 그 안에서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세도 시장도 박스권입니다. 근데 박스권이 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박스권 폭도 변동폭도 좀 얇아졌습니다. 이전에는 3000에서 3200 사이였다라면 이제는 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사실 100포인트를 못 움직이거든요. 좀 낮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접촉해 놓은 종목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아직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하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자동차주들 분위기 좋죠. 하반기에 확연하게 좀 개선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처럼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좀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좋은 섹터가 엔터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죠. 이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도 그렇고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된다라면 가장 단가가 좋은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고 원전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원전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이나 조선중공업 같은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길게 보시기 위해서는 2차전지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